자,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와치업 시간인데요.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고문 모셨습니다. 고문님,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네. 자, 오늘 새벽에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이번 주에 네. 있을 우리나라의 금융통화위원회를 조금 체크를 해보고 러시아, 우크라이나 네. 이야기도 좀 이어가겠습니다. 근데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전면전으로 간다 그러면 요번 금리 인상 24일 금통위에서도 네. 금리 올려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동결인데 지금 이 통화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으로 어떤 여유분을 지금 갖고 가야 되거든요. 네. 그래서 지금 사실은 모든 사람이 이번에는 금리 동결이다. 뭐 대선 전 뭐 여러 가지들 이유들을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세 차례 연속 이렇게 한꺼번에 올린 적은 없어요. 그쵸. 예, 두 차례 연속으로 한 것도 2007년도에 한 번 있고 이번에 두 번째 했던 부분들인데 그렇다면은 지금 지난 8월부터 해서 75BP를 지금 올려놓고서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 부분들을 지금 뭐 기다리고 있고 우리의 이제 효과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1월 회의록에 보면은 지금 세 명의 금통위원이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성을 지금 강조를 했거든요. 네. 그러면 지금 빠르게 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금리 다른 나라의 금리 인상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적 여분을 갖고 가자는 얘기들을 지금 했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네. 아마 큰 영향들을 받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지금 현재 국고채 3년물을 보면 2.3에서 2.35까지 지금 기준금리가 가고 있는데 이렇다면 기준금리 1.75를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. 따라서 앞으로 이제 지금 4개월째 3% 후반대에 지금 물가 상승률을 얼만큼 심각하게 생각하느냐가 관건인데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이 전면전으로 간다 그러면 유가가 뭐 또 천정부지로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게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. 3%대라는 게 얼마나 오랜만에 만나느냐면요. 9년 8개월 만에 만나는 물가 네. 상승률입니다. 그래서 지금 뭐 분명히 이제 올해 우리 전망치를 3%로 놓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지금 이런 정책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또 대선까지 있잖아요. 네. 대선까지 있으니까 걱정이 되고 자 그러면 뭐 이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면 만약에 전면전이 일어나면 미국의 3월 금리 인상은 한다 그랬으니까 네. 빅스텝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높습니다. 50BP로 올리면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. 아, 이거 굉장히 어려운 방정식이 되고 있습니다. 하여튼 그런데 우리 이제 대선이 되고 차기 정부가 시작이 5월 9일이란 말이죠. 그러면 최초로 다음번에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경제부총리 뽑고 한은행 뭐 은행장 뽑고 뭐 등등 가면 7월 달이나 돼서야 아마 금리 인상에 대해서 전체 큰 그림을 갖고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럼 7월까지는 손 놓고 있어야 돼요. 그러면은 이게 과연 우리가 맞는 지금 현상인지 굉장히 지금 방정식이 지금 복잡한데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한이 추정하는 중립금리 인플레이션과 이제 거의 대응을 할 수 있는 금리가 2.25에서 2.5거든요. 그러려면은 올해 2분기에 지금 조금 올려야 되고요. 1.5까지 올려야 되고요. 3분기에 1.75, 4분기에 2.0%의 경로로 가야 되는데 조금 더 이 요철이 많은 그런 길을 가야 될 것 같은 상황이 네. 있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이야기가 또 불거지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금리와 관련된 결정이 또 달라질 수도 있는 변수가 생기고 있습니다. 이번 주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입장을 스탠스를 취할지도 계속 살펴봐야 되겠고요.